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299회에 이성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배우자가 된 당시의 여자친구분과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왜냐하면 무릎에 있는 산딸기가 너무 중했기 때문에 네. 그 가방을 이제 못 찾고 있다가 순환선이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찾아내신 그렇죠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이 사연과 유관한 땡땡 종 씨의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친한 선배가 이사를 하였다고 하며 저희 가족을 초대하였습니다. 저와 아내, 4살 아들 이렇게 세 식구는 지난 토요일 저녁에 방문을 약속하고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5시 반쯤 길을 나섰습니다. 간단한 음주와 식사를 할 예정이어서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구입한 요파시 반팔티를 꺼내 입었다가 흰색에 노란 세로줄 네, 아, 네. 그렇죠. 아내에게 환복을 지시받아서 다른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왜죠? 택시를 탈까도 했는데 또 어쨌든 아내분은 요파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택시를 탈까도 했는데 아내는 갈 때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자고 합니다. 아이가 요즘 타요나 띠띠뽀를 좋아하니 지하철과 버스를 태워주고 싶다고요. 아, 자가용만으로 이동하는 가정들 사이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욕망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살 때가 진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다고 해서 내 차를 타요로 바꾸자니. 그렇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근데 또 버스를 타면 요즘엔 타요 빈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주 보면. 그러게 말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하철은 띠띠뽀로 분장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죠. 아무래도 이 본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시간대여서 택시로 이동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9호선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서 버스로 갈아타는 코스입니다. 그래도 4살 아들을 데리고 굉장히 험난한 코스를 택했습니다. 아이는 매우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에 한껏 즐거워하였습니다. 역에 내려서 개찰구를 나섰는데 아내가 갑자기 당황합니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내. 아, 어떡하지? 소매치기 당했나 봐. 나. 떨어뜨린 거 아니야? 소매치기 당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내. 아, 몰라. 왜 괜히 지하철을 타서. 아, 참. 가르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나 해보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아내분의 원래 말씀은 아, 몰라. 왜 괜히 지하철을 타서 ᄉ 야, 이런 아이 참이라니. 아, 우리도 앞으로 욕할 때 아이 참이라고 하기로 해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지하철 타서 네가 술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꼭 술 그렇게 처 먹어야겠냐. 이게 지금 땡땡정 씨 본인이 술 한잔 해야겠기 때문에 차를 놓고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네, 그렇죠. 아내분 네. 운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보통은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험난한 길을 택했을 수도 있다. 네. 아내는 개찰구를 나서지 못하고 숄더백을 계속 뒤지며 지갑을 찾고 있었고 먼저 개찰구를 나온 저와 아들은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단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먼저 나갑니다, 보통. 네. 저는 이게 가족들마다 패턴이 다른 걸로 다를 수는 있지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안 쳐다보고 그냥 슥 나가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아들은 상황을 모르니 이 사람들이 왜 버스 타러 안 가고 여기 가만히 있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렇죠. 저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지갑을 분실하면 잔뜩 기분이 상한 상태로 저녁에 예정된 선배의 집들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 걱정. 그렇죠. 아, 세상 제일 무서운. 재밌게 먹고 마시고 싶었는데. 네. 오늘 아내의 기분이나 맞춰야겠구나. 그죠. 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내의 지갑은 지금 안중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아무리 맛있는 게 나와도 맛이 없겠네? 어떡해. 일찍 가자고 하겠지.
그렇다고 그 걱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는 개찰구역 비상버튼을 누릅니다. 직원분이 호출에 대답하시고 아내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산딸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요파 씨가 떠오릅니다. 저는 호출기 저편의 직원분에게 분실인지 소매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실물센터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분은 비상개찰구를 열어주십니다.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방금 저희가 내린 지하철 6번 칸에 지갑을 떨어뜨린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도 몇 번 칸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제 기억 속 산딸기 사연에서 지하철 공사 직원분들께서 직접 예상되는 객차에 들어가서 가방을 찾아주셨던 가르고 실제로 찾지 못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물어봅니다. 직원분은 2, 3분 전에 2역을 지나간 일반 열차 맞나요?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 네. 9호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자 직원분은 무전기로 어딘가 연락을 취합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어두운 표정으로 신용카드나 은행카드, 분실신고 관련된 사항을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나. 만약에 객차에 떨어뜨린 거면 찾아주실지도 몰라. 팟캐스트에서 사연 들었어. 괄호. 요파 씨를 아내에게 말할 때 쓰는 용어. 괄호. 아내는 있는 그대로 대본에 써 있는 걸로 치자면 아내, 아이 참 그게 지금 중요해? 이지만. 새끼야. 그게 지금 중요해? 그리고 왜 아내분이 아이 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개찰구 바깥에 아이가 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욕이 안 들리는 거리인가 봐요. 지금은 지금 거기로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그 뭐냐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참이 나오네요. 네. 아이참이 아닌데 이제 지금 이 땡땡 종씨가 순화를 해서 적어주신 거겠죠. 네. 당연히 아이참이 아니죠. 네. 정확한 미 알고 해요. 그게 뭐였는지 저희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이참은 무엇인가? 아내에게 지금 그게 중요해를 들으면 남편은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건 뭐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안 중요해 보였다는 거죠, 당신. 지금 지갑이 안 중요해 보였다라는 게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잠시 후 직원분이 무전을 취하더니 저희에게 찾은 것 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내는 반색을 하며 땡땡땡이에요 라고 하고 직원분 무전기 건너편 다른 분이 지갑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객차에서 찾았습니다. 노들역에서 복원하고 있으니 노들역으로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불과 내정거장 앞에서 찾아서 회수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인들, 갑자기 프랑스인들이 소환되죠. 소환됩니다. 네. 이것이 한국의 지하철 수준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달까요? 그러게요. 네. 아내는 안도감과 기쁨으로 탄성을 내뱉으며 직원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노들역으로 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상개찰구로 나가서 노들역 관제실로 갑니다. 아내는 지갑이 없으니 일반 개찰구 이용을 못하니까요. 이런 과정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갑을 무사히 되찾고 직원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극구 사양하시는데 혹시 공무원이라 못 받으시나 싶어 인사만 가열차게 하고 나섭니다. 가르고 9호선 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가로닫고. 정답 아닙니다. 아니죠. 네. 민자죠. 네. 무사히 지갑을 찾고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산딸기 에피소드를 아내분이 또 아이참 한번 안 하셨습니까? 산딸기 에피소드를 아내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내는 웃어주긴 했지만 웃어주긴 했지만 다행입니다. 웃어주긴 했고 모르긴 해도 한 번 더 얘기했으면 그만해라 이 새끼야가 나옵니다. 그만해라 아이참. 아이참 이 새끼는 죽지도 않아 이 새끼. 그건 딱히 제 얘기가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해피엔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웃어는 줄게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만 보면 해석은 되게 잘하세요. 금방금방 눈치를 채는 스타일이에요. 그 상황을 막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곧 있으면 맞겠는데 딱 맞고 거봐 맞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대헷 내 예상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대했. 그렇게 해서 악몽이 될 뻔한 토요일 외출은 평화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한 채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용문산에 나들이 가는 길에 저는 요파시 반바지를 꺼내 입었고 아내는 그 옷을 보고도 한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하셨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산에서 땀이 많이 났지만 요파시 티셔츠는 일반 면 티셔츠와 달리 가벼운 느낌을 유지하더군요. 목도 조이지 않고 참 만족스러운 착용감입니다. 결론은 광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파 씨에게는 그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부는 덕질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덕질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죠. 완벽하게 합일되는 경우는 꽤 드문 일입니다. 네. 안 되면 그냥 서로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저걸 좋아한대.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네. 네. 맞들어가지고 다음번에 그 아내분한테 아이참을 들으셨을 때 또 사연 보내려고 하실 텐데. 주의하자. 네. 땡땡종씨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